기름을 다 썼구나. 여기서부턴 걸어가야겠다. 오, 기름이 없어서 이상한 소리가 났었군요. 자꾸 방구 소리 같은 게 나더라고요. 너도 참 꼴꼴. 지바, 걸릴 뻔했네. 오. 오, 젠 왜 저러는 거라니? 몰라, 쌤이 난폭운전해서 멀미라도 났나봐. 그러고 보니 윤건나는 초능력으로 날아올 수 있었는데 왜 굳이 저렇게 매달려서 가는 거예요? 그건 깐돌이한테 물어보렴. 흠흠, 내가 설명해주지. 아싸, 오랜만에 출연한다. 크크. 서커스란 건 균형과 단합이야. 윤건나가 빠지면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자칫하다간 대형이 무너진다고? 그리고 윤건나는? 그나저나 여긴 어디지? 온통 숲이네. 그니까 이 경쾌한 자연을 봐. 하트치기 딱 좋지 않니? 무려 3화만에 대사친 건데. 이것도. 오, 가수가 계속 나오려하네. 후, 이제 좀 상쾌하네? 온 김에 더 끼고 갈까? 하... 싶어. 그냥 똥을 싸라, 똥을 싸. 오. 예, 얘들아, 나 좀 도와주렴. 쌤, 무슨 일이세요? 또 머리카락 빠지셨. 아니? 아, 역시 우리 반 애들이야. 날 끔찍이 사랑한다니까. 쌤, 주머니에서 돈 떨어진다. 주워, 주워. 제육덮밥도 떨어졌어. 시바. 이제 더 없나 보네. 그만 가자. 얘들아 기다려. 나 좀 꺼내주고. 오. 아. 하하, 생통이다. 야, 이런 이벤트 나쁘지 않아. 호그와트에선 못 느꼈던 친절함이야. 어휴. 오. 야, 윤골라. 초능력으로 이거 좀 풀어주렴. 여. 열어. 오. 야, 임수. 하여튼 데려온 것들 죄다 도움이 안 되네. 좀 전에 무슨 소리가 났는데 뭐가 잡혔나? 그러게. 민지 이 기집애야. 사내 여장부가 되어가지고 뭘 그리 소리를 치? 그니까 다 학교 학생이다 이거죠? 넵넵 맞습니다요. 그니까 이거 좀 풀어주시면 안 될까요? 그럼 풀어드리도록 하죠. 민지, 나은, 녀석들을 풀어주거라. 옙! 오유, 감사합니다. 단, 여학생들만! 엥? 마침 따분했는데 잘 됐군. 여자들은 아마조네스 역으로 편입시키고 나머지 녀석들은 투기장으로 보낸다! 잠시만요, 투기장이라뇨? 여긴 대한민국 최고의 여자교도, 아니 여자고등학교. 남자들은 살아서 빠져나갈 수 없다. 여기가 여고였어? 해병대 전우회인 줄. 아, 이런 거에 발끈하다니. 나도 제법 소녀티가 나는군. 껄껄. 그럼 투기장으로 미리 가볼까나. 레이디스 앤 레이디스, 그럼 지금부터 남자들의 싸움을 시작해보겠습니다. 남자들 싸움, 쟤 벌써부터 흥미가 사라지는군. 보나마나 고작 몇몇 개 박살난 걸로 아프다고 징징대겠지. 자, 그럼 첫 번째 선수, 노란머리 사나이 박복자 선수. 어머, 복자 쟤는 왜 대파를 들고 왔다니? 너만 믿는다, 대파야. 각자 본인에게 맞는 무기를 고르도록. 오, 역시 칼이 짱이겠지? 쌤, 제가 먼저 집었으니 포기하시죠. 뭐, 차라리 넌 저걸 고르는 게 어떻겠니? 저건 그냥 대파잖아요. 생각해보렴, 칼 들고 싸우면 수위가 올라가게 돼서 영상에 노딱이 붙을 수 있단다. 차라리 안전하게 대파를 고르는 게 낫지 않겠니? 싸운 뒤엔 먹을 수도 있고. 듣고 보니 맞는 말이네.
그럼 전 대파로. 그래? 크크크크. 난 누구와 붙게 될까? 이어서 두 번째 선수! 서커스의 신! 깐돌 선수입니다! 자, 그럼 시합 시작! 내 상대가 깐돌이라 다행이군. 우리 둘 다 원한 같은 게 없으니 같이 기권하는 게 어떻니? 뭐? 기권? 이게 얼마만의 분량인데? 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쉽게 분량을 확보하지만 난! 아니라고! 저번 호그와트 편에서 내 분량은 전혀 없었어! 이제부터 나의 시대가 온다. 오, 제법 흥미진진하잖아. 오랜만에 소녀처럼 심장이 들끓는군. 깐돌이 녀석, 진심이구나. 그렇다면 도망이다. 어딜 도망가? 앗. 해치웠나? 아 뜨거, 아 뜨거. 어우야, 중성화될 뻔. 뭐? 야, 박복자, 너 어떻게 피한 거야? 흠, 근데 슬슬 배고프네. 지금 몇 시지? 또 나를 무시하는 거냐? 이것도 무시할 수 있나 보자. 영역 전선 2. 이게 태양의 서커스에 오신 환영합니다.